안녕하세요. 공사 중인 아파트 현장과 그 주변을 직접 발로 뛰면서 소식을 전해드리는 걷기와 여행입니다. 네, 오산 SK뷰 1차와 2차에 대한 사업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는 A-19블록에 들어서고요. 2차는 A-18블록에 들어서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차는 지하 2층부터 지상 18층까지 264세대고요. 2차는 지하 2층부터 지상 25층까지 380세대가 들어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차는 세대당 1.3대고요. 2차가 1.35대입니다. 건폐율은 1차가 18.61%, 2차는 14.19%, 용적률은 1차가 178.73%, 2차가 179.63%로 거의 비슷한 그런 용적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타입은 지금 타입은 71제곱미터, 71제곱미터, 84제곱미터, 84제곱미터 이런 식으로 지금 71과 84로 이렇게 지금 분양을 하고 있군요. 네, 교통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하철 1호선의 오산역이 급행역이죠. 그래서 급행을 타면 서울까지 이제 이동이 좀 빠르고요. 그 다음에 SRT는 동탄역으로 가면 SRT를 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를 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서부 우회도로가 2023년도 개통 예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 인프라를 보면 단지 인근에 가수 초등학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산 초등학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바로 단지 앞에 중학교가 신설될 계획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가미산 등산로 입구가 있고 오산 천이 인근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안기 수목원도 가까운 곳에 그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일반 산업단지 이런 산업단지가 있어 가지고 주변에 이제 일자리가 많다는 그런 장점이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보면은 지금 이곳이 지금 1차고 이곳이 2차죠. 그래서 주변에 이제 여기 오산 초등학교가 있고요. 여기는 신설될 중학교 예정 부지가 이렇게 있고 여기도 신설될 초등학교 예정 부지가 있고요. 오산역은 이곳에 있습니다. 급행철도 급행이 여기서 이제 쓰기 때문에 급행을 타면 이제 서울까지 빠른 이동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좀 멀리 이제 동탄 신도시가 여기 보이고 있고요. 이쪽은 이제 오산대 입구역이죠. 여기는 세교 1단계 세교 신도시가 조성된 곳입니다. 그 다음에 오산대학교도 있고요. 바로 이제 앞에는 가감이 산이 있어서 등산도 하기 좋고 산책도 하기 좋고 이쪽에 이제 가수 초등학교도 이렇게 주변에 있습니다. 지도에서 한번 또 다시 한번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곳이 지금 2단계 세교 신도시 2단계로 지금 조성되는 곳이고요. 여기가 세교 신도시 2단계고요. 이쪽은 세교 신도시 1단계로 지금 조성이 다 돼가지고 입주를 했죠. 한 곳이고요. 세교 신도시 2단계는 여기에 있는데 여기가 오산역이 이제 오산역이 이쪽에 있어서 도보로 가려면 이쪽에서 오산천을 건너가지고 이렇게 이제 가면 되는데 약 25분에서 30분 정도 그 정도 소요되는 거리에 있고요. 그래서 직접 이제 도보로 이용하기는 좀 먼 거리고요. 버스나 이런 걸 이용해서 이제 이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경부고속도로가 이곳에 있고요. 그 다음에 분당선 그 연장 예정된 오산대역까지 분당선이 지금 연장되는 그런 예정으로 지금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쪽이 이제 신도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주변에 다른 뭐 큰 시설물 같은 거는 없고요. 지금 현재는 신도시가 지금 조성 중에 있습니다. 네, 현장을 직접 보면서 한번 아파트 위치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파트가 여기가 SK 이제 1차와 2차로 구분이 되는데 지금 층수가 한 6, 7층 정도 이렇게 올라간 것 같고요. 주변에는 아직까지는
신도시와 기존에 있던 아파트와 같이 지금 어울려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이곳은 지금 여기가 지금 6, 7층 정도 이렇게 올라간 걸로 보이고요. 지금 6, 7층 정도 지금 펜스 안쪽으로 지금 한 3개층 정도 보이고 펜스 밑으로 또 한 3개층 정도 있을 것 같고 6, 7층 정도 올라간 것 같고요. 우측에는 이제 가가미 산이라고 그래가지고 나지막한 그 산이 있어서 굉장히 그 새소리 들으면서 산책하기 좋은 쾌적한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걷고 있는데 굉장히 조용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기가 굉장히 조용하더라고요. 지금 아직까지는 그 주변에 그렇게 이제 그 아파트나 뭐 이런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았기 때문에 주변이 좀 조용한 느낌이었고요. 지금 현재 그쪽에는 그 기존에 있는 아파트들이 주공 아파트, 저층 주공 아파트가 있었는데 여기도 이제 그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 지금 안전 진단을 하고 동의서를 받고 있다는 현수막도 걸려 있었고요. 그 옆에는 또 가스동 늘푸른 오스카빌 아파트가 또 그쪽에 있고 그래서 그 아파트가 있는 곳에 이제 그 지금 신도시 아파트들이 함께 들어오기 때문에 기존의 생활권도 있고 또 새로운 그 신도시 아파트도 들어오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보이는 곳이 2차군요. 여기가 이제 2차가 되겠고요. 2차가 되겠고 1차는 그 옆쪽에 또 옆쪽에 우측에 이제 네, 대각선 지금 건너편 보이는 것이 이제 1차가 되겠고 지금 보고 계신 데는 2차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2차 아파트가 되겠고요. 이쪽이 이제 대각선 방향으로 보면 여기가 이제 1차 SK SK뷰 오산 SK뷰 아파트가 되겠고요. SK뷰 그 앞쪽으로 보면 지금 저층짜리 주공 아파트가 지금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 주공 아파트도 지금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뒷길이 지금 바로 이제 산하고 접해 있는 길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용하고 네, 새소리도 들리고 그런 장소였습니다. 네, 그러면은 1차와 2차 그 사이길로 해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좌측이 2차고요. 우측이 지금 1차가 되겠습니다. 1차와 2차 동시에 지금 건립 공사를 하고 있고요. 저 앞쪽에는 저기도 이제 중흥 S클래스 아파트가 지금 여기도 많이 올라가 있네요. 저기도 이제 신도시에 포함되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저쪽에 중흥 S클래스와 또 대원 칸타빌 아파트도 지금 건립을 하고 있고요. 네, 이쪽이 이제 그 SK 2차 아파트 18블록이죠. 2차 아파트가 되겠고요. 지금 타워 크레인들이 서 있고 네, 공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쪽이 이제 그 1차 아파트 네, 1차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이쪽 1차 아파트도 지금 타워 크레인이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바로 앞에는 이제 주공 아파트 저층짜리 주공 아파트 아파트도 있고 그래서 기존의 생활권이 있는 데다가 지금 신도시 아파트들이 같이 들어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오산 세교 신도시 2단계에 건립 중인 SK 오산 SK뷰 아파트를 소개하는 영상을 촬영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또 멋진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